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더 루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루멘은 FET 베이스의 상태 변수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페달 내부에는 주로 신스에서 볼 수 있는 액티브 상태 변수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액티브 상태 변수 필터는 일반적인 패시브 톤 회로보다 더욱 선명하고 더욱 뛰어난 고해상도 영역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상태 변수 필터는 로우패스, 밴드패스, 하이패스 세 개의 독립적인 필터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노브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필터는 드라이 시그널의 주파수 대역을 톤 손실 없이 독립적으로 앰플리파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적혀 있네요. 루멘을 설계하는 것은 다이오드 클리핑 없는 오버드라이브를 디자인을 하는 것에 대한 헝그리 로봇의 도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증폭된 시그널을 다이오드의 클리핑 섹션에 보냄으로써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요. 헝그리 로봇은 더욱 내추럴한 접근으로 캐스케이딩 FET 게인 스테이지를 선택했습니다. 루멘은 게인을 잔뜩 먹은 트랜지스터를 통한 드라이브 사운드로 일반적인 드라이브 페달과는 차별화된 소리를 내어준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디자인 봤을 때 기존 헝그리 로봇과는 약간은 다른 핸드페인팅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헝그리 로봇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 리뷰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되게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번에도 좀 아기자기하긴 한데 좀 뒤져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톰과 제리 같은 데서 봤던 그런 치즈. 치즈 덩어리를 그러네요. 보는 그러네요. 느낌도 좀 있고요. 네네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맞습니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은 이 여기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상당합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관 및 노브부터 확인을 하시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드라이브 첫 번째 FET 단계에서 게인 레벨을 설정합니다. 클릿 드라이 시그널 블렌딩 비율을 조절합니다. 레벨 드라이브 신호의 볼륨을 설정을 합니다. 하이패스, 밴드패스, 로우패스 이렇게 세 개의 노브가 있는데요. 하이패스 고음역대를 부스팅 시키고 밴드패스 중음역대를 부스팅 시킵니다. 로우패스 저음역대를 부스팅 시킵니다. 일단은 요 패스 필터들은 다 0으로 간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이 우리가 헝그리 로봇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 저희가 이제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들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빈티지한 사운드라든지 네. 올드할 것 같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해상력을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있네요. 프리로서 지금 좋은 사운드를 내줬죠. 지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드라이브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린이랑 뒤에 따라오는 맞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죠 지금 소리가 되게 좀 특이한 소리가 나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이 클린 노브를 돌려서 네. 드라이 시그널 블렌딩 비율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뭐 클린 없애볼까요? 네. 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드라이브가 확 걸린 듯한 네. 그런 소리 나지 않고 네. 약간의 그 되게 좀 힘이 좋게 걸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런 소리가 좋네요, 지금은. 자, 그러면은 저희가 드라이브를 끝까지 올리고요. 드라이브 볼륨도 좀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앰프 크랭크 없었나요? 굉장히 쫀쫀 쫀쫀해지는 네. 느낌이 들고요. 이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는 연출이 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패스 필터들을 한번 다뤄볼 텐데 일단은 밴드 패스 필터부터 올라오네요. 이렇게. 올라오네요. 약간 진짜 그 이제부터 정말 빈티지해지기 시작하고 네. 있죠 지금. 필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앰프 그죠? 크랭크업된 사운드네요. 하이패스 필터까지 올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좀 잡아볼게요.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일반적인 드라이브 성향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당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브 조작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드라이브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패스 필터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게인 사운드를 맞춰야 되는 맞아요. 특이한 점이 부분이 있고, 하지만 진짜 제가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쓰면 쓸수록 앰프에 있는 프론트 패널을 그대로 떼다가 붙여놨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앰프 클리핑 사운드, 브레이크업 된 사운드에 충실한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느꼈습니다. 그 앞단에 가장 앞단에다가 두시고 이거를 아까 초반에 들었던 그 소리 질감들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하이파이 하면서 되게 땅땅해지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타 소리에 그 못 들었던 그 숨겨진 하이, 미들 때를 챙길 수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그 공간계 걸어서 그런 땅 그 힘 있게 쳐나갈 때 네. 아주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사운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앰프에서 나는 앰프에서 나는 그 드라이브 사운드를 잘 네. 연출한 패널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루멘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좋은 프리앰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앰프 프리 단을 이렇게 이쁘게 치즈처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의 동일한 한 줄 평인데요. 내 페달보드 위에 앰프라고 네.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최근에 다뤄봤던 이 드라이브나 프리류 중에서 가장 앰프스러운 조작법과 네네.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디자인, 사운드, 조작법이 약간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가지고 노시다 보면 감이 와서 네. 아마 좀 그 자신만의 궁극의 그 프리톤을 맞아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세팅으로 쓰는 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만드시면서 자신만의 좀 시그니처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평소에 네. 뭐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얘기잖아요. 솔로 할 때 뭐 힘이 딸린다든지 이런 분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